아니 뭐 오랜만에 바이크 타면서 이야기도 할겸 결정적으로 제가 서울에 바이크 테마 카페가 워낙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반발이로 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얼마 전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반발이하고 관계된 이야기고 또 바이크 라이딩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최대한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인천에서 바이크로 이동을 하다가 있었던 일입니다. 바이크는 아무래도 지정차로가 하위 차선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뭐 7대 3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위 차선에 몰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편도 2차로라면 2차선에, 편도 4차로라면 뭐 3, 4차선에 주행을 많이 하실 거예요. 제가 편도 2차선에서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도의 그 대리석 같은 연석 있잖아요.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오는 그 연석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뭐 택시를 잡으려고 하나 보다. 왜냐면 앞쪽에 사람이 하나 보였으니까 택시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려고 연석에 서서 이렇게 쳐다보나 보다라고 쳐다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. 근데 지나갈 때쯤 점점 뭐랄까 약간 등골이 쎄하다고 해야 될까? 왜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. 마치 건너고 싶은 뭐 그런 행동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 이거 무단횡단 하려고 하다가 저랑 이제 타이밍이 안 맞으면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1차선으로 올라가려고 슬쩍 붙었을 때쯤 그냥 뭐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위협하는 겁니다. 다행히도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예측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, 빠져나오는 중이었기 때문에, 다행히도 뭐 충돌은 없었고, 약간 이렇게 휘청이긴 했지만, 피했습니다.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. 만약에 이게 바이크가 아니라 자동차여도, 아니면은 뭐 자전거여도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, 너무 놀라서 바이크를 이제 한쪽으로 세우고 그리고 약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졌죠. 그러면서 아,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나?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나를 위해하려고 했나? 위협하려고 했나? 뭐 이런 생각이 온갖 잡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뭐그 사람을 쫓아가서 때리면 뭐 이렇게 뭐 따져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, 만약에 정신적으로 사람이 좀 정상이 아닌 상태라고 하면은 가서 따져봐야 제 입만 아프고 괜히 싸움만 나고 금전적으로든 뭐 육체적으로든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삭혔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한테 알렸죠. 야간에 이쪽 지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다. 뭐 횡색이라든지 뭐 인상착의 같은 거를 이렇게 말해주면서 뭐 갑자기 뛰어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리고선 앞으로 뭐 조심하자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사연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.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둥 아니면 자기는 비 오는 날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다 바퀴에다가 우산을 꽂으려고 한다는 둥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이게 나만 정말 특이하게 걸린 케이스가 아니고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참 이상한 사람 많구나, 바이크를 위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오늘은 뭐 특이하게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해 가면서 앞으로 좀 조심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재미있는 영상은 아니었겠지만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뭐 조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저는 만족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,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채널을 만드는데 더욱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안전하고 재미있는 라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